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이 하는 포인트가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잡이랑 해커스 취업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는 권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SK랑 포스코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히 이제 공채랑 경력직 채용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채용하면서 인사 임원까지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세상 일이 제 마음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조그만 책 하나 썼고 그게 조금 반응이 있으면서 개인 사무실도 좀 했고 그러면서 유튜브도 뭐 찍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커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게 된 권준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취업 강의라든지 이런 취업 영상 이런 것들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한테 유효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정 부분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한테 더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듣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처음인 분들은 당연히 감을 잡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한번 이상 겪었던 분들은 점검해 볼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진 않나? 이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결국은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주세요. 인재상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 형태로 적용하게 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재상을 헌법 기준?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더 쉬면 기준. 인재상 이렇게 기업이 딱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채용 전략도 수립하고 생산 전략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업 전략도 수립하고 거기에 기준이 될수 있고 점검하게끔 하는 그 아주 대기준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전, 열정, 뭐 창의 그죠? 이렇게 뻔한 거 많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단어 하나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저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밤샘으로 쓰러져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 인재상이 확정된다는 거. 특히 채용 과정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형태의 인재를 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경험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들 지금 인재상을 보면 예전에는 진짜 단순한 키워드들이었다가 조금씩 그래도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약간 조금 길어지고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학생들이 더 이해를 쉽게 해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인재들, 즉 양성해서 임원 레벨까지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재상이 맞다는 것은 임원, 전무 상무 부사장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인재상을 보다 보면 되게 좀 헷갈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재상 그죠? 이렇게 딱 있으면 좋은데 비전, 미션 뭐 되게 많아요. 경영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인재상이라고 하는 건 약간 역량, 가치관, 성격 요런 것들을 지향하는 멘트로 사실은 딱딱딱 규정되어 있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런 거를 우리 인재상이라고 일단 봐야 될것 같고 큰 범주에서 인재상과 다소 다른 이 비전 미션은 여러분들 지금 취업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포부를 세팅할 때 저는 인사직무잖아요. 저는 인사 직무를 하면서 인사에서 이걸 꼭 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직무적 포부가 있고 그냥 개괄 포부도 있거든. 너희 회사와 나는 이걸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소서 면접에서 비전이라든지 미션 같은 거는 이런 개괄 포부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이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인재상이라고 같이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필해야 될 포인트가 다른 거겠죠. 여러분들 제일 고민이 많이 하는 포인트가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희망하는 기업들의 아마 그 인재상을 한번 이렇게 쫙쫙쫙 한번 보시면 공통적인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전, 창의, 능동, 글로벌, 그다음에 주인의식 등과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크게 벗어나진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 나눠지긴 하지만. 즉,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 보편적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사전에, 즉 뭔가 자소서를 쓰고 면접 보기 이전, 그 사전에 이런 좀 공통적인 한 3대, 5대 이런 인재상들은 나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재상을 가지고 역량을 높일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협력 팀워크가 있다고 치면은
자, 팀워크가 이렇게 인재상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 자소서에 저는 팀워크를 지향합니다. 저는 팀워크를 갖춘 인재입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팀워크를 발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 멘트, 이 팀워크를 이제 세팅한 이유는 우리는 팀워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인재상으로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팀워크란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 설명하고 경험 설명하고 직무 접점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합쳐서 보면 인재상이 예측이 된다. 3, 4, 5, 6개. 그러면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 1번. 그럼 이걸 준비할 때 어떻게 한다? 직접 쓸 게 아니라 나 나름의 언어.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의 핵심은 압도적인 시간 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6시간보다 8시간, 8시간보다 100시간.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 특징을 좀 고려를 하면 요런 방식으로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인재상을 다 똑같이 쓰는 거 또 인재상을 또 안 쓰기도 애매한 요런 상황을 모두 극복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재상과 관련돼서 이제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질문들을 기자님들, 그 취업 관련 그런 분들한테도 참 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사실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케바케이긴 한데 그죠? 제일 편한 말이. 근데 이걸 그나마 수치화를 하면 한 20에서 30%?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 인재상이 세팅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아는 도전 열정 창의 이런 거 있죠. 그걸 잘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성격, 소통 방식, 업무 태도, 가치관, 그 다음 개괄 포부 이 다섯 개 정도에만 써야 되는 거죠. 이 다섯 개. 그리고 여기엔 유효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 다섯 개가 비중이 여러분들이 쓰는 자소서에 몇 개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20-30%라고 한 건 보통 이 다섯 개만 한정해놓고 봤을 때 자소서 문항이 10개가 나온다고 하면 평균 20-30%가 이런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느 회사는 이런 게 많을 수 있잖아요. 1번 뭐 성장 과정 여러분들 가치관으로 써야 돼요. 이거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그래서 성장 과정 있고 2번에 성격 있고 3번에 당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있고 이렇게 되면 비중이 훨씬 높은 거고 아예 아닐 수 있거든요. 회사 지원 동기, 당신의 직무적 역량, 지식적 강점 이렇게 되면 비중이 낮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이건 너무 많아서 사례가 있나요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CJ그룹과 여러분들 주목하는 곳이 마이다스 IT 이렇게 굉장히 특정되는 인재상을 지향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자소서 문항도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세팅이 안 되면 불합격으로 가기 쉽고 이 설명을 잘해 합격을 한다 정도가 설명이 가능한 일부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까 우리 다른 문항 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격, 가치관, 소통 방식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가점을 얻기 위한 것이지 사실 여기서 설명 안 했다 그래서 무조건 불합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인재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자소서 맥락을 통해 아, 이 사람이 영업 직무에 단계적으로 잘 왔구나가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총괄 설명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거 설명보다 야 1번에 도전 써야 되겠다 야 2번에 창의를 써야 되겠다 이거 매몰돼 가지고 쓰다 보면 여러분들 면접에서도 이상한 말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불합격 확률이 더 높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인재상과 경험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야 내가 인사직무, 영업직무, 생산직무를 지금 관심 나름 심화 그리고 포부 뭐 이런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나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자소서뿐만 아니라 우리 면접도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붙는다고 하죠. 근데 그 차별화를 저는 도전 인재입니다. 저는 도전을 잘합니다. 저는 도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창의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겠어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난 도전을 이렇게 설명해야지라고. 재정의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해도 사실 이것만 계속 어필하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자소서랑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선 제가 아주 이거를 정론으로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성격, 가치관, 소통 방식, 개괄 포부 등과 관련된 건 인재상을 해석해서 반영. 그 외 질문들은 당신네 회사에 이러한 시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시너지 설명이 베이스. 그래서 인재상을 해석해서 이런 문항에 반영하고 이런 나머지 문항들은
당신 회사에, 삼성에, LG에, 한전에, 난 이런 시너지. 여러분들 그 시너지로 쉽게 얘기하면 너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겠다, 비용을 줄여 주겠다, 그거 리스크 줄여서 너희들이 예측한 대로 내가 할 수 있게끔 베이스가 돼주겠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 전부 도전 형식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요건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인재상이 자기소개서 합격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준다는 것은 허구일 수 있겠죠. 근데 자기소개서 합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인재상이 유효한 문항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번 탈구하기 전에 이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구라는 말은 또 인재상을 너희들이 도전 열정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비슷한 사례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인사팀 쓸 때 보면 제가 지원한 회사들은 다 글로벌을 강조했어. 저는 다 글로벌. 그래서 제가 첫 회사도 이제 그 상사,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회사였던 게 그 우연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렇게 썼나 봐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계속 글로벌. 그래서 제가 저 생각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글로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차피 돈은 다 국내에서 벌면서 왜 이렇게 글로벌 얘기를 해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런 인재상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제가 요 강의를 몇 년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해석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재상이라고 있고 우리 가로치고 이런 말이 더 있는 거죠. 인재상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 가로 닫고. 즉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인재상이 있는데 인재상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니까 글로벌 인재입니다, 저는 글로벌을 잘합니다, 글로벌 없으면 망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은 다름이라는 포인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유 설명하고 경험으로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직무작전 설명하고 뭐 그런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인재상은 가로치고 어떻게 해석하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에 소통협력이 이렇게 순위가 쫙 올라와 있다, 그죠? 상대적으로 한 10년 전보다 훨씬 강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2008년, 2005년 그 다음에 제가 입사했던 초반 같은 경우는 그 부서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보다 10년 전엔 사실은 기업에서 강조해야 되는 키워드 10위권 안에도 못 들었던 키워드, 제가 이건 정확히 알고 있어요, 10위권에도 못 들었던 키워드인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최상단으로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 소통뿐만 아니라 내부 소통, 외부와의 원활한 소통,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시되다 보니까 소통, 그 다음에 광범위적인 협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요 이면에 제가 이거 하나를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몇 년, 최근 몇 년에 이제 나와서 이제 막 그 다른 기업 가고 또 준비하고 조기 퇴사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 문제가 뭘까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개인의 소통 역량, 그 다음에 팀워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측정해서 저게 강조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면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역량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사실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 전부 다 사실은 글로벌 진출 혹은 글로벌을 트라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거나 외형적 확장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역량이 줄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건 정확히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글로벌이 줄은 건 아닌데, 이게 왜 인재상에서 자꾸 내려가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진짜로. 문화에 대한 이해, 압도적 언어 이해,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글로벌을 물어봐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 진짜 이 친구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 국내에 필요한 글로벌, 이런 거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 비중이 높은 회사들도 사실은 글로벌을 최선에 강조하기보다는 능동,
그 다음에 기타, 창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기업이 글로벌을 중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멘트가 조금 획일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낮은 측면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인 내 거다 생각을 하고 이 회사는 내 거다, 그죠? 근데 그렇게 쓰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겠죠. 강의를 하기 전에 저도 제 컨설팅사를 만들어서 제 컨설팅사에 항상 매출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간이 한 3년, 4년 있어서 그게 있고 이제 저도 해커스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사업이고 제 매출이니까 저도 주인 의식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의식이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아예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계속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를 상한선을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의식, 내 거라고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250개를 팔아야 된대요. 근데 왜 280개?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조정을 통해서 320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가 돼요.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거, 이걸 세련되게 풀면 목표의 상향을 통한 달성까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상향적 관점에서 저 주인의식을 풀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것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와 탈모, 숱이 많아 보이지만 그때 탈모도 오고 그랬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재상에 대해서 함께 이제 알아보고 또 주의해야 될 점들 체크해 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인재상에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 서칭해서 얻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름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인재상 1순위부터 5순위 금방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3월, 9월 목전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적용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가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자소서 분량으로 쓰거나 아니면 면접 나름의 스크립트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능동, 팀워크 등에 대해서, 저는 능동한 인재입니다, 저는 팀워크를 잘하거든요 라고 해서는 답이 없다. 이거는 사실 기업의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차별화도 안 된다. 따라서 능동이라고 하면 저는 목표를 최대한 상향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팀워크면 팀의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인재입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면 글로벌 관점에서 다양한 리서치가 가능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이유 설명하고 경험 쓰고 그리고 직무접종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재상과 관련된 오해, 그 다음에 활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들 해커스자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했습니다.